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용혜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어내자. 반윤석열, 이걸 얘기한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세력에 수평적 비례 연합 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 민심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 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47석인 비례대표의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준연동형으로 뽑는 안을 여당과 논의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뜻을 분명히 했는데 갑작스럽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턴을 한 겁니다. 바로 그날 용혜인 등 또 그 주변 정당, 그러니까 여당의 위성 정당들이죠, 사실상.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 자체가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해체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본색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자기당으로 갔고,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류했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 사람은 기본소득당 자기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뭐 이런데 몇 군데를 구색 갖추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다 하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문제의 용혜인 의원이 또 이제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그 유턴,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거기에 그 힘입어서, 지금 뭐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힘입어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과연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했으니까 포함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걸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이렇게 넷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18일 내일 모레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의 토론자가 용혜인 의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과 용혜인 의원 쪽과 조국 쪽과 정의당 쪽과 이런 데가 이미 기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저는 이게 위성정당이 아니고 기준정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한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다가 이제는 아 이런 당들을 다 아울러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혼자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 등 때문에 과반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당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연동형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단순한 위성정당 차원이 아니고 아예 위장정당을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 이거 위성정당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후에서 다 지금 민주당 위주의 비례전문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위장정당이라는 거죠. 민주당 비례정당을 위장한 정당. 그런데 선창을 누가 했느냐? 용혜인 의원이 한 겁니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에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결국 국민 눈을 속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예 정당 자체를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자 이런 걸로 보인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기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과 용해인 의원과 조국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 선거제 바꾸는데 여야 합의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손잡고 정의당은 연동형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교섭단체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속아서 민주당이 속은 거죠. 속아서 했다가 준연동형으로 하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으로 하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위성정당까지 만들어버리니까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정의당이 쪼그라들어 버렸죠. 결국 정의당의 그 지난 4년간의 아픔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여전합니다. 왜? 지금도 또 정의당은 그 이중대 언저리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의원이 이런 움직임이 거의 가시화되니까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뭐 탈당하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죠.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 그 후순위 누군가가 의원직을 승계할 거기 때문에 정의당 6석은 그대로죠. 류호정 의원만 의원직을 잃은 거지. 자, 이렇게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몸을 틀었다가 다시 준연동형으로 몸을 틀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주변 정당 이른바 위장된 민주당 그 비슷한 정당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의석 한두 개씩 나눠주고 이게 결국 그런 식이죠. 위장정당이라는 게 나눠주고 대부분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정당을 또 만들려고 한다. 그게 지금 흐름입니다. 아마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현행 제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행 제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4년 전에는 준연동형이었죠. 현재 선거법은요 완전 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비례대표가 47석인데 30석이라는 캡을 씌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아마 알아듣기 어려우실 텐데 30석까지는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예외적 규정이거든요. 원래 선거법은 그때 통과시켰던 선거법은 완전 연동형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만 준연동형이었지 이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완전 연동형입니다. 완전 연동형이면 병립형에서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오로지 위성정당, 위장정당으로만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가 있죠. 안 만들 수가 없죠. 47석을 나눠갔는데 아마 민주당이 한 20석 가까이, 국민의힘이 한 20석 가까이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위장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희한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건대는 이미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세미나에 용혜인 의원이 토론자로 초청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해서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준연동형도 아니고 지난 4년 전은 준연동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캡도 없고 병립형이라는 건 이제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는 단 하나도 못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은 아예 안 하고 지역구 공천만 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전문으로 하는 정당. 그걸 지금까지는 위성정당으로 불렀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위성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위장한 민주당으로 보입니다. 그 당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결국 위장된 국민의힘을 만들 수밖에 없다. 20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만들고 꼼수로 만들고 떴다방 정당이 난무하게 만든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거죠. 병립형으로 갔으면 위장, 위성 정당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재명 대표도 그쪽을 선호하다가 지금 갑자기 턴을 하는 바람에 또 위장 정당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또 한 번 속을 것인가 과연?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4년 전에 속아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서 다 대부분 민주당으로 가고 일부만 뭐 자기 그 군소정당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개혁 뭐라고 했죠? 뭐 개혁연합신당 이런 거 만들다고 해서 이게 결국은 위장된 민주당이다 이거지. 4년 전에 위장된 비례전문 민주당. 이거에 유권자들이 또 한 번 속을 것인가. 저는 뭐 저희가 경험한 바로 따르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여기다가 지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이에 대한 대항 카드로 또 다른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과 비슷한 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제3지대는 어떻게 될까? 제3지대는 또 제3지대대로 비례전문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네들이 비례전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지역구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기네들도 그리고 비례전문정당을 제3지대도 또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지대는 지금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기도 쉽습니다. 뭐 새로운 미래, 미래대연합, 뭐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거기다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엄청 많죠 지금. 많으니까 이거를 뭐 딱 두 개로 헤쳐모여 해서 하나는 지역구 전문정당, 하나는 비례전문정당으로 만들기도 쉬울 겁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죠. 그 양대산맥이 이낙연, 이준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비례전문, 하나는 지역구전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용혜인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또 한 번 위성정당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위장정당 의원을 하나? 뭐 이런 것도 관찰 포인트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유권자들이 자 80여일 남은 총선에서 위성, 위장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 선거 시스템의 원인 제공자 민주당이죠. 원인 제공자 그게 어느 정당이든 그런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총선 룰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가 아니고 이런 뭐 이런 산식을 뭐 유권자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가 된 바로 그런 정당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이번에도 또
정략적으로 가져간다? 이 자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